굿모닝 비트코인. 10월 2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뵙기 전 어제 급반등세를 연출한 시장에 저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 시장의 상황 오늘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반등세의 지속 여부 등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 360 페이지를 통해 보시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제의 기록을 이어나가는 좋은 분위기가 비트코인에서는 감지가 되는 대신 이 알트코인들은 다소 힘이 빠진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어제 이 시간보다는 상승세지만 장중 한때 만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역시 한 발 물러서서 지금은 9,000달러대 초반에서 6% 상승하며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알트코인들은 1-2%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힘이 빠진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나 온톨로지 같은 알트코인들은 반등세가 아직도 잘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장 상황 한눈에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이낸스.com에서 보시면 어제의 급등세 이후 최고치보다는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전 주보다는 가격 자체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최고치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1시쯤으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10,37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전일 대비 6.53% 올라서 9,10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정확한 현재 가격은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9,093.27달러네요. 시장의 가치는 2,407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8.1%를 기록합니다. 주요 코인들 중 비트코인이 어제의 급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래프상으로는 저번 주 내내 비슷한 흐름 혹은 약세장을 보였다가 하루 만에 30-40%가 확 오르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지금은 쭉 오르기보다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으면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비트코인 빗썸에서는 약 6% 정도 올라서 1,06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의 경우 조정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시각 20만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비트코인 SV 현시각 알트코인 중에 오르고 있고요. 퀀텀과 어거 등도 상승합니다. 업비트의 경우에 비트코인 현시각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063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옆으로 좀 가서 보시면 디마켓은 32%로 알트코인 중에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알트코인 중에 트론은 5% 이상, 현시각 -7.8% 정도로 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하루 비약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8시간 동안 무려 42%나 올라서 한때는 장중 1,5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기세가 약간씩 줄어들어서 9,000달러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00달러까지 올라간 이후에 강세가 점차 좁아져서 1시간 만에 100달러 정도씩 떨어진 상황을 보였고요. 이 강세가 여기서 1달락이 될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강세가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유명 투자자 사카는요,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8,600달러에서 9,300달러 사이에 있을 때를 주시해서 보아야 한다며 지금이죠. 이제 더 올라갈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 크레드는 지금 가격대가 8,800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약세장이 좀 더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 만큼 또 마켓의 변동성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그래프가 많은 예측을 내놓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적극 수용 발언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 암호화폐 활성화가 기대되며 발생을 했다는 게 시장의 진단인데요.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에서도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이번 상승의 이유로 꼽히는 건 바로 벡트 거래량의 급증입니다. 벡트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7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의 1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179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하락세가 오히려 이러한 급등 반전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먼저 하면서 선물 거래소 벡트의 선물 계약이 급증한 게 강한 반등의 주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시장 분석가 스콧 멜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서 1개월 차트에서 강세 패턴을 거의 확인했다면서 6월 말 이후로 지속됐던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확실하게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월 29일과 30일에 열릴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75%에서 2% 사이에서 1.5%에서 1.75% 사이로 약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통화정책 완화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JP모건의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는요, 24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중반 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에 착수했음에도 경기 둔화세가 중단되지 않아서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요. 코인 전문가들은 이 연준이 통화정책을 더 완화시키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얼마나 이 비트코인의 반등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추가 후퇴할 것이라는 약세장의 분위기가 아주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반등이 있고 나서 데스크로스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로스는 극단적 후행 지표를 가리키는데요. 이 데스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중반기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약세장의 신호이지만요, 실제로는 바닥이 아주 가까웠다는 뜻이고 조만간에 반등이 이 바닥을 치고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반등이 이뤄지기 몇 시간 전 보도한 기사에서 지금 보시는 게 코인데스크 발 기사인데요, 코인데스크는 이 데스크로스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세를 데스크로스로 예측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당연히 지표적으로 와야 할 반등세였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 보도를 드렸습니다. 트론의 CEO죠. 저스틴 써니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주 1000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이 기업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은 초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위터로 한번 가볼게요. 저스틴 선이 직접 작성한 문구를 보시면요, 트론은 다음 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제휴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트론을 포함해 모든 연관 토큰들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트론 DApp과 토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초거대 기업이 어딜까 투자자들은 즐거운 예측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6월에 이베이에서 열렸던 경매에서 저스틴 선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약속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한편에서는 비밀리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관련된 회사와의 제휴가 아닐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트론의 가격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약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자세한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트론도 또다시 급증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시청하셨고요. 방송 진행하는 동안 달라진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은 상승폭을 조금 넓혔네요. 아까 6%대에 머물러 있었던 상승세가 지금은 7%대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가격 역시 9,200달러 선으로 조금씩 9,000달러 선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조정받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은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상승 전환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지속되는지 주말간에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반등세가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고점 경신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과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의 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